아유, 아유, 예, 선생님, 아유, 어쩐 일이세요? 소주 한잔 하면서. 아, 이거, 와. 야, 얘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 아, 예. 짠하시죠, 예. 아, 예. 아, 그, 저,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를 좀 들어줬으면 싶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예. 말하자면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제가 기억하는 그 제가 있거든요. 제 이름이 박형구고 제가 경찰이었고 마누라도 있고 애도 둘이나 낳고 막 그랬는데 이게 다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선생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경찰 공무원에 박봉에 막 악착같이 아껴 쓰고 막 아둥바둥 살고 막 그랬던 게 다 기억이 나고 마누라도 있었고 아들님이 둘도 있었는데 마누라 이름이 전지현. 첫째가 박지성, 둘째가 박주영이 이게 사라졌다고요. 아들 둘이 박지성, 박주영이고 와이프가 전지현이란 말씀이시잖아요. 진짜 안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현실이 아니라 꿈이다. 근데 이 꿈이 너무 길어요. 깨질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선생님, 선생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은 이 정신적으로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미쳤다 그게 아니고요. 그 스트레스가 이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꿈은 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꿈을 꾸고 있을 때는 모르죠. 꿈을 지금 지을 정도가 되어야 이 악몽 같은 게 깨어날 수가 있는 건데 악몽은 그 제일 무서운 순간에 깨어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